행사 자재 상차하러 왔습니다. 근데 보통 거하고는 다르게 좀 묵직한 것들이 많네요. 아,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게. 사장님 안 돼요. 안 들어가. 길이가 2400이 넘어요. 아, 이 양반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짐었잖아. 길이가 2500이 넘는 거라서 밑에 나무토막을 대놓고 옆으로 들어서 나무토막을 여기다 놓고 다시 실어야 됩니다. 발 꽂는 곳이 이쪽엔 없으니까 이렇게 각기목 대고 해야 됩니다. 더 됐습니다. 에어컨인 것 같은데? 그죠? 행사장에 쓸 에어컨. 왠지 짐 실는데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. 에어컨 실력이 들어왔고 다음은 유리문짝 같은데 이거 안 깨져요? 스톱! 됐습니다! 스톱! 됐어요! 아, 심란하다. 오세요. 좀 더 위로! 더 위로! 다 올린 거예요? 올라오셔야 돼요. 이거 안 돼요. 못 밀어놔. 얘는 지금 수작업으로 올렸고요. 아이씨,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일 다 하기만 되네. 이거 짐을 뭘 실어야 될지, 짐이 너무 어중이떠중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짤 수가 없어요. 일단요, 합판 한무대기 들어왔고요. 한무대기 더 들어오는데 아이씨, 저거 결박도 제대로 안 됐는데. 3단치 해놓은 거네. 마지막 합판 한 덩어리 더 들어왔습니다. 마지막. 안 돼. 나무 있어서 안 돼요. 문 안 닫히는데? 머리 아프네, 씨. 우와, 덥다. 양산에 있는 한 골프장으로 갑니다. 키로수는 360kg 정도 나오고요.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아요. 하중에 8톤 정도 잡히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닌데, 뒤에 좀 이게 결박도 안 되고 그런 짐이라서 그냥 가변축을 좀 내리고 최대한 좀 뒤에 실린 짐들이 승차감이 좋게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짐들이 좀 심란해요. 날이 많이 덥습니다. 아이고, 이제 여름이네요, 진짜. 반팔을 입고 다니긴 하는데, 햇살도 따가워서 이제 팔토시를 해야 될 때가 될 것 같아요. 밥 주고 가야 됩니다. 어제 미리 좀 주의를 해놨어야 되는데, 깜빡하고 못했더니, 기름이 없습니다. 기름값이 조금 내려갔죠? 경산 쪽에 가니까 1300원대가 있더라고. 고속도로는 아직 한 1400원 중반대입니다. 다시 또 출발합니다. 아직도 310km를 더 가야 됩니다. 아직까지 19km 남았습니다. 역시 골프장 가는 길답게 나무가 다 오겠는데 윙 안 때리겠죠? 이런 길은 윙 찢어질까봐 조금 겁이 납니다. 대회가 있나 보구나. 아, 나무 조심해야지. 다 비싼 나무들일 건데. 후진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, 경사가 져서 하체가 잘 될지 모르겠네. 다행히 윙은
겉으로 봐서는 괜찮네요. 지붕을 한번 보긴 봐야겠는데. 이쁘게 잘 가지고 왔습니다. 호수도 있고. 여기 조금 더 붙여도 돼. 이만큼 있어요. 네. 아? 예. 오케이? 예, 예, 오케이. 오케이야? 오케이. 오케이. 인사이. 빵 소리가 나긴 했는데 크락션이도 안 나? 에어컨이도 안 나? 아 모르겠다. 외국인이라 그런지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. 뭐 하여튼 물건 내리는 건 다 똑같으니까 다 내렸고요. 4시 반입니다. 한 40분 걸렸고 좋네요. 잔디도 좋고 평생 와볼 일은 없겠지만 맨날 남들 골프 치는 거 물건만 갖다 주고 골프는 한 번도 못 치보네요. 관심도 없지만. 아, 저는 이거 내리고 부산에서 오더를 하나 잡았습니다. 부산에서 광주 가는 말통 파레트라는데 아, 좀 심란하긴 한데 아구가 잘 맞고 랩핑이 잘 돼 있어서 뭐 안 넘어간다고 말은 하니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6시 상차하니까요. 일부러 뭐 단가도 그게 좀 제일 나은 편이었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잡았어요. 저 울산 쪽이랑 그 좀 나오긴 했는데 다만 이제 뭐 광주로 하차지가 광주여서 조금 심란하긴 하지만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가보겠습니다. 노코아이씨 진짜 오랜만에 요즘 통 부산에 올 일도 별로 없었고 오더라도 주로 항 있는 신항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부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. 문방에서 삼락까지 전체 난리입니다. 난리. 강서구 강동동입니다.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. 네, 그 사이 골목으로 후진해서 들어오세요. 아, 경동택배 쪽으로? 예, 예, 예. 알겠어요. 예. 제가 싣고 갈 거는 아마 이런 락스인가 봐요. 말통. 움직임은 전혀 없어서 이런 말통은 그나마 좀 괜찮긴 해요. 잘 넘어가는 말통은 그 좀 조그만 말통? 그런 것들이 잘 넘어갑니다. 똥강아지들이 네놈이나 있습니다. 종류도 다 달라. 으이, 넌 또 언제 왔어? 5놈이야 그럼? 아이고 많기도 하다. 아직 이쪽에 두 파레트가 더 나와야 됩니다. 하나가 통이 터져가지고 락스가 질질 새는 바람에 하나 다시 재포장하고 있고. 아휴, 오늘은 상차가 다 오래 걸리네요. 아, 오늘 시간이. 상차 한 시간이 넘게 걸린. 상차하고 나왔습니다. 제가 5시 한 50분쯤 들어갔으니까 1시간 반 만에 나왔습니다. 아, 아침에도 그렇고. 방금도 그렇고, 아이고, 오늘은 상차 시간들이 다 오래 걸리네요. 힘듭니다. 배도 고프고, 일단 광주 24시 콜 쉼터까지 가서 거기서 씻고 자고, 내일 광주 동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아침 7시까지 도착하면 됩니다. 가다가 밥을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근처에 식당 추천할 만한 곳이 없네요. 짬뽕.
버스가 다 새고 있습니다. 한 번씩 안 다칠 때가 있어요. 여기서도 지금 락스가 막 새고 있고. 이제 112km 남았습니다. 얼른 가서 좀 자고 싶네요. 광주 쉼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11시 반에 광주에 있는 전국 24시 콜 휴게소 들어왔습니다. 여기서 씻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차들이 거의 없네요. 다들 일찍 일찍 출발한 건지 못 들어온 건지. 하여튼 조용하게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좌회전해서 후진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도 처음 와본 곳이라. 아, 이상하게 광주 올 때 그 좀 넓은 것들 다 놔두고 난 이상하게 꼭 좁은 곳을 한 번씩 오게 되네. 아, 요런 지금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. 큰 길가에 하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. 공간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썩 여유가 없어서 이제 홈도 좀 파있고. 하여튼 여기가 맞긴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. 바 좀 풀어 놓고요. 물건은 이쁘게 잘 가져왔습니다. 와, 락스 냄새 어마어마하게 나네. 파판 락스로 완전히 다 잘라버렸습니다. 말려야 되겠는데. 깻잎 한 장 차이로. 여기 물건 내리는 곳 옆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길냥이가 찾아왔습니다. 주인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. 하차 시작합니다. 저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공장이긴 합니다. 멀진 않은데 한 파리트 한 파리트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. 파리트 개수로만 하면은 20개이기 때문에. 여하튼 잘 가져왔다고 좋아하시네요. 뭐 이게 밀리고 엎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. 아마 그나마 판스프링이 아니고 에어로 돼 있어서 진동이 덜 가니까 잘 가져온 것 같아요. 저는 요거 내리고 나주에서 임실 가는 골판지를 상차하러 가보겠습니다. 나주로 갈 겁니다. 됐습니다. 앞에 조금만 더. 예. 됐습니다. 반대편은 지금 저쪽에다가 일단 내려놓고 있습니다. 한 시간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시간 다 걸렸는데 제가 세 개 내리고 나면. 상차지에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하차지에서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.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하차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긴 했네요. 타이어 소독 중입니다. 락스물로. 차체도 소독 중입니다. 락스물로. 바닥이 난리네. 한 개 남았습니다. 말통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안 실는 집인데 어제는 뭐 단가도 괜찮았고 부산에서 탈출해야 돼서 오랜만에 한번 해봤습니다. 하차 마치고 나왔고요. 하차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어제도 조금 뭐 상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하차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. 대신 옆에 고양이 구경하면서 그냥 뭐 시간은 잘 흘러갔습니다. 마레티즘 치고는 좀 오래 걸리긴 했죠. 아, 저는 이제 나주로 넘어가서 전북 임실로 가는 짐을 상차하러 갑니다.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콜 수도 좀 적고 좀 그렇잖아요. 다들 기운 없으실 텐데 기운 내시고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